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우리 기본서 16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이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은행 융자 1억 받았는데 다 갚고 9천만 원 다 갚고 1천만 원 남았습니다 하면, 그대로 임차인에게 대출 1억 받았는데 1천만 원 남았답니다 하는 건 확인 설명 아닙니다.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들은 거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자, 확인 설명 의무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 아니에요. 이미 계약서 다 써버렸는데 그 뒤에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죠. 계약금 지불했으면은 계약 깨려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 계약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특약 같은 걸 많이 내야 돼요.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못 받으면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거 특약을 맺어야 됩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분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 전세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주인의 경우 그런 말 특약으로 안 적어놓으니까 돈 못 내주겠다, 계약금 떼먹겠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성립돼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한다.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말로만 면적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토지대장, 임대대장에 100제곱미터 적혀져 있는 걸 보여주면서, 자, 면적 100제곱미터 맞죠? 자, 그리고 은행 융자 1억 받았다고 했는데 근저당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만 원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토지대장 같은 걸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근거자료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소공이 소속공개사가 작성하면 되고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할 수 있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공개사에게 확인설명서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즉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사유고요. 국토교통물량의 개별 기준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이게 시험에 최근에 출제됐는데요. 32회, 33회 출제됐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앞에 확인 설명했었죠? 아, 확인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했었죠.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특상태 조건 공금, 조건 공금. 그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같은 말이죠. 그래, 여기는 예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은 암기를 기권 가공. 이 거래 예정 금액이나 거래 예정 가격이나 같다고 했죠. 기권 가공. 가 거래 예정 가격. 금액이 아니고 가격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기권 가공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중개보수 산출 내역과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이게 바닥면의 상태도 올해 신설됐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바닥면의 상태는 벽면 및 도배 상태만 정보 공개하면 되고 바닥면의 상태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단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166페이지, 우리 기본서 1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인데 매수 임차라고 하면 X죠. 당연히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세입자한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곤데 시험에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식별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령에 그래서 규정을 둔 거예요. 이제 개업공개사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하냐 물을 필요 없어요. 바로 신분증 봅시다.
해가지고 본인 여부 신분증하고 얼굴하고 대조해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설명하고입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우리 기본서 166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불응시 불응한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맨 뒤에 설명하고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다.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했죠? 요 세 가지 서식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성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고요. 원칙, 소속분계사도 중개업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중개업무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게 중개업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라고 돼 있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 부수를 보면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부 이상입니다. 왜 3부 이상입니까?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가지면 3부죠. 공동중개를 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 개입되었으면 4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전속중개계약서는 2부인데 왜 2부입니까? 전속중개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계사가 있으면 전속중개계약은 매도인하고 맺거나 또는 매수인하고 맺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전속중개계약이라고요. 그래서 만약 매도인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매도인 한부 주고 개업공개사 3년 보존하면 되고요. 매수인하고 체결했으면 매수인 한부 주고 개업공개사 3년 보존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부입니다. 2부. 나머지는 3부 이상인데. 자, 그 다음에 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완성시. 중개완성이 계약 성립이죠.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도 쌍방교부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고 전속중개계약 시 작성 교부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존하는 것은 5년, 3년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보존 업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업무 없죠. 자, 서명 및 날인인데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입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똑같습니다. 좌, 동, 왼쪽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1의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20호에 있고요. 2는 20호 2, 3은 20호 3, 4는 20호 4의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은 있는데 일반중개계약은 체결하더라도 일반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중개계약서도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167페이지, 16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기본서 169페이지 계약서.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 말로 계약해도 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단 소속공개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작성해야 되냐? 중개 완성, 계약 성립이고요. 쌍방,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뭐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사본을 해도 되고 옛날에는 사본 보존이었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원본인지 사본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다 가능합니다. 그 PDF 파일로 보존해도 됩니다.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름만 치면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종이로 보존해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지 않겠죠.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험에 협회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X. 주어를 바꾸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함께죠.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계약서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170페이지 박스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 계약적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사항,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네요. 자,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많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하고요.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시험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게 금인계약서,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 나오는데요.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기재합니다.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이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없죠.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거는 2006년 이후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우리 그 기본서 170페이지에는 박스 안에 보면 지읒에 그 밖 그 약정이 있는데 여기는 그 밖 그 약정을 4번으로 해놨습니다. 순서가 다르죠? 제 암기 방식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려고 순서를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4번이고요. 우리 기본서 170페이지 박스 안에는 지읒으로 되어 있죠. 지읒, 그 밖 그 약정 사항. 자, 다음은 17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국민들,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 중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만 손해배상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권리금을 알선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한 게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32회 때 비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된다. X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즉 보험금으로는 재산상 손해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자료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재산상 손해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위자료라고 하죠. 이혼하면 위자료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즉 보험금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라는 말은 뭐냐면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 보험 가입을 2억을 해야 되는데 2억 이상 2억 가입했는데 10억 손해 입혔으면 2억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2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8억은 자기 개인 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해라는 것은 손해 입은 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손해배상 승립 요건 앞에 했던 읽었던 거 다시 봅니다. 개업 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중갱이 장소 제공,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손해 발생과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 X 배상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상 배상하지 않는다고요? 민법상은 배상해야 되겠죠. 그 손해라고 했죠.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178페이지 볼까요?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은 처음에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을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 전 교부 전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왜? 무등록 중개업자가 가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자격자들이 가입해가지고 손님 오면 나는 비록 자격증은 안 땄지만 서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손해 발생하면 전부 다 손해배상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의뢰인들이. 그래서 개업공개사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정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 받을 수 없죠. 왜?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개업공개사만 가입 가능합니다. 미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가입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미리죠. 미리 하더라도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왜? 분사무소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본사는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미리 해도 되고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도 누가 한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신청하니까 이미 등록 신청할 때
개업 공개사이니까 미리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안 되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정 변경의 경우는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보통 1년짜리를 많이 가입합니다. 1년짜리 가입했으면 꼭 1년 만기, 예를 들면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를 가입했으면 만기 끝나야 협회 공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데요. 변경하려면 새로운 보증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하면 미경과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보증 변경하려면 만기 끝나야만 바꿀 수 있다. X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1년 가입해도 1년, 만약에 삼성화재에 1년 가입했다가 현대화재로 1년 되기 전에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거의 3개월 가입했다가 바꾸려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습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생명보험하고 똑같더라고. 생명보험도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해약한 것은 거의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거 3개월 지나가지고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거 해약하면 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는 만기 끝나서 바꾸는 게 좋겠죠? 우리는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이론적인 게 나옵니다. 자, 만기 끝났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만료되기 하루 전까지인가 가입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만기 끝나는 날까지. 시험에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X입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손해배상을 해줬으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요거 33회 때도 출제됐죠. 15일. 숫자들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암기 프린트 내드립니다.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다시 가입하는데 보증보험 공제는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인데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고 쌍방에게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도 하기 전에 손님 오자마자 제가 손해 입히면요 손해배상 해주려고 서울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이런 말 미리 하면 뭐 벌써 사기치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미리 설명할 필요 없고요. 중개 완성이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하면 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계약 성립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요? 766조까지죠. 그래서 공탁금을 찾아가고 없는데 3년, 2년 지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공탁금 이미 찾아가고 없으면 손해배상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탁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1억을 막 2억인데 2억 맡겨놓으면 이자도 안 나오거든요. 한 푼도. 그러면 그 2억을 차라리 예금해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보험료 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없고 이론적으로는 공탁할 수도 있다. 자, 180페이지 펴볼까요? 기본서 180페이지. 180페이지 맨 위에 별표하시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인데 내년이긴 하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년부터 4억으로 바뀌는 걸로 이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4억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회사죠. 그리고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가 2개 있으면 얼마 가입해야 됩니까? 분사무소가 2개 있으면 주된 사무소 4억,
분사무소 2억, 2억 해서 8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두 개라면. 그 다음에 개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사무소별로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은 사무소별로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지역농협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만 지역농협이 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지역농협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그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이든 지역농협이든 모두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다고요. 2천만 원 이상. 그러면 지역농협은 두 배로 올랐는데 나머지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특수법인은 이제 오히려 줄었죠. 2억에서 2천만 원으로.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18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요합니다. 5번에 보니까 공동사무소는 구성개혁공개사가 각각 고정설정해야 된다. 공동사무소 두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공동개혁공개사 개인이라면 각각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인이 공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 각각 4억 이상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겠죠. 공동사무소는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보정설정 방법은 세 가지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협회 공제 가입하는 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 협회 회원에 하나여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X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내부 규정이고요. 우리 법조문상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공탁하여야 한다. X라고요. 아무거나 가입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 회원만 공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했죠. 협회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 안 하고 공탁해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쌉니다. 서울보증보험 옛날에 1억 가입하면 10만 원, 10만 한 3천 원 정도고요.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제 두 배로 올랐으니까 돈을 아끼려면 보증보험 가입해야 될 거고요. 근데 협회 발전을 위한다면 전부 협회 지금 90% 이상이 다 협회 공제 가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요 두 배로 올랐다. 이게 두 배로 증액됐고요.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은 두 배로 올랐고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오히려 내렸다. 2억에서 2천만 원으로. 자, 182페이지입니다. 보증금 지급 절차입니다. 자, 보증금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의뢰인이 먼저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뭘 원인으로?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의뢰인이 손해배상 받으려면 개업공개사한테 합의서를 받거나 합의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합의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의뢰인들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협회 공제조합하고 개업공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더라고요. 그럼 승소 판결문 받으면 바로 협회 공제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합의서 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을 보증기관에다가 합니다. 보증기관이 어딥니까? 서울보증보험 협회 공제 또는 공탁기관이 되겠죠.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다시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자, 이 손해배상 책임이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84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184페이지 지금 30회 때 최근에 30회 때 한번 나왔죠? 그 31, 32, 33 안 나왔으니까 34회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는 가보니까 에스크로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인과 매수인과는 매매계약은 동시이행관계 있죠. 동시이행관계. 매수인은 잔금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고 이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시이행을 하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주고 잔금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곧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확실하게 보증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치기관이 세 군데가 있네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하냐? 예치 명의자가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그 185페이지 기본서 예치 명의자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에 기역 개업공개사부터 있죠. 시효까지 그게 개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은 절대로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예치 명의자 할 때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하고는 다르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뭐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등 많죠? 미래에셋생명 많습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고요.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을 써준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은 위험보험료를 받습니다. 그 보험료를 누가 내냐면 취득의뢰인, 매수, 임차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도 포함되고 잔금도 포함됩니다. 왜 잔금이 포함돼요? 동시행을 안 하니까 잔금도 바로 안 주고 예치했다가 등기 확실하게 넘어올 때까지 예치했다가 확실하게 넘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요 네 개는 암기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예치한다고요? 권고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요. 계약 성립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된다고 하면 언제입니까?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186페이지 기본서 위에서 10번째 줄에 3번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한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따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1억이 예치됐으면 그 1억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죠? 개업공개사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거의 사기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기분만 나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만약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개업공개사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우리 기본서 186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취득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왜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 떼일까 봐 예치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보험료, 위험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게 중개계약에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는데 전속 중개계약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라고 했고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 비공개 요청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개업공개사의 의무 3가지, 의뢰인 의무 3가지 기억해야 되고요.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요건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고요.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의무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기본윤리가 있었고요. 기본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밀준수죠. 비밀준수, 그 다음에 확인설명의무 있었고요. 확인설명의무, 확인설명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소홀히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권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시험에 전속 중개 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그리고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각각 한 문제, 네 문제, 손해배상 책임 두 문제 하면 여섯 문제,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나 기본윤리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일곱 문제 정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지난주 한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한 것도 중요하고 첫 번째 주가 조금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할 내용도 중개보수가 두 문제, 포상금 수수료 합해서 한 문제는 나오고요. 협회 한 문제, 그 다음에 지도감독, 행정처분, 행정벌 두 문제 해서 최소한 여섯 문제는 출제됩니다.
중개보수가 두 문제죠. 중개보수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이거 뭐냐면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파파라치 제도. 위법행위 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나머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 7개가 있습니다. 무부양, 무부양, 광시, 공시. 이 7가지 해당되면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보면은 협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제 개업하면 자동적으로 협회 회원이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건 개정될지 안 될지 그 국토부가 부정적 입장이라서 조금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미 설립입니다.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 공인회사의 경우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협회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설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그리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익취소, 자익정지, 지정취소 사유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 행정벌, 이건 총 네 문제, 여기 두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네요. 행정, 형벌, 징역, 벌금, 그 다음에 과태료, 여기서 두 문제. 합하면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거의 여덟 문제 정도 다음 주에 출제가 되겠네요. 중요합니다. 저번 주도 중요하고요. 이번 주도 중요하고 다음 주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다짐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수업만 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33회 합격률이 30%가 넘죠? 31%, 30%,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 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수업 끝까지 듣는 분들, 뭐 학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끝까지 다닌 분은 90% 이상입니다. 학원을 못 다니고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루틴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억지로라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